11월 14일 조국 근대화의 대동맥을 이을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전주에서 시작해서 광주를 거쳐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부산까지 이르는 358km의 고속도로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전주 인터체인지에서 개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뚫린 이 고속도로는 지난 1972년 1월에 착공해 1년 10개월 만에 개통됐는데 이는 호남과 영남을 잇고 전국을 순환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합니다. 광주에서는 이날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 남해 고속도로의 준공식이 베풀어졌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의 개통은 이곳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광주 부산 간의 교통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준공식 지사에서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대동맥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종화단결의 대혈맥이라고 말하고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전 국토를 종횡으로 꿰뚫는 기간 고속도로를 완성해서 명실공히 전국 1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됐고 이는 우리 민족의 무한한 저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과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호남 남해 고속도로는 전주 2리 공업단지와 여수 광양의 공업단지 등 내륙과 임해 공업단지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도 단결해서 노력만 하면은 남들과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땀 흘려 일한 집념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미 개통된 655km를 포함해서 1013km로 늘어나서 이제 전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순환 고속도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